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자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플러스 0.91% 상승, 그리고 코스닥 시장 플러스 0.0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계가 마이너스 거래소에서 800억 가량 매도, 그리고 기관은 마이너스 160억 매도, 코스닥은 마이너스 1000억 가까이 매도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100억 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자, 아직도 개인분들이 매수가 많고 기관 외국인이 특히 외국인이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려면 매수세가 잡혀야 되는데 그것 좀 잘 체크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선물은 오늘 환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플러스 2811 계약 정도 환매수 들어와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생각은 듭니다만, 세부 내용 한번 보자면요. 자, 2346 저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추세를 이렇게 상방향으로 돌려내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막판에 이것을 좀 더 강하게 당겼으면 좋았을 텐데 좀 밀려서 추세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강하게 좀 돌파 시도 넣고 외국계 매수가 좀 잡혀줘야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2400대 이걸 돌파를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여기 꺼놓은 추세선 보시면, 자, 여기 위에를 지지하면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장 막판에 다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못하다. 자, 823 라인 그리고 800 라인 이 부분 강하게 지지를 해줘야 되고, 자, 이것도 코스피도 5일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2400 라인은 강하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것이 급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상승 코스피 상승을 보시면,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오늘 반등 시에 같이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방송할 때는 이 부분이 상승이 제법 있었는데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리니까 같이 하락으로 돌아선 종목들도 제법 있죠. 뭐 보합이니까요 거의. 자, 그러나 닥터K가 핵심 종목군으로 뽑아 놓은 종목들은 양호하다 그렇게 보이시죠.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추세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밀릴 때는 큰 낙폭이 없고 올라갈 땐 그래도 반등 시도가 같이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흔들림이 아직까지는 크게 없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추세가 크게 훼손된 건 없다. 한국금융지주 이런 부분들 매수 포인트 나왔다. 충분히 살 수 있다. 반등했죠. 삼성증권 마찬가지고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은 자, 여기서 25만원대 살 수 있다 했는데 강하게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말씀드리죠. 은행은 KB금융이 좋다 그랬습니다. 제가 분명히 방송을 한번 돌려보십시오. 신한지주보다는 KB금융이 좋다 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5.4% 반등했죠. 신한지주는 어떻습니까? 추세가 이렇게 깨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반등이 강하게 못 나오는 것입니다. 기업은행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자, 반등 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신한지주는 없는데 KB금융하고 기업은행은 있네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업종이라도, 자, 신한은행이 업계 2위거든요. KB금융이 1위로 탈환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업종 1등 종목을 하셔라. 그래서 여기에는 관심 종목군에는 업종에서 1, 2등 밖에 제가 거의 안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업종의 1, 2 종목들은 반등할 때 강하게 반등하고, 자, 조정받을 때도 비교적 스무스하게 조정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략 봐도 여기만 보십시오. 시청자 종목 상담해놨는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6%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위에는 그런 거 잘 없지 않습니까? 그쵸? 잘 없죠? 오히려 뭐 올랐네요. 8% 가까이 오르고, 7% 가까이 오르고. 자, 그런 것은 종목들이 그만큼
무상향으로 틀어냈다. 자, 이런 부분에 살수 있거든요. 그죠? 자, 주말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향 방송을 좀 해놨는데요. 그 방송들은 많이 시청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방송에 비해서. 여러분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종목 상담하는 건 내가 봐서 뭐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기법들이 압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주식 기초 강의가 90회 훨씬 넘어섰지 않습니까? 80회 정도부터는 제가 이제 믹스하면서 중급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1회부터 꾸준히 보셨다면 다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새롭게 저 구독하고 보신다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부분에 다 목차가 있고 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을 다 공부하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방송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도움될 내용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 공지가 나가면 잘 참석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 완전 안정적으로 반등 시도 넣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천천히 공격적으로 말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a.